전지전능한 짐 레이너께서 돈델리를 찾고 있다던데 레드스톤 행성에선 귀한 광물이 나죠. 그런데 저그가 쳐들어오자 켈모리안 사람들은 광물을 버려두고 짐을 싸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험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한몫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이 있거든. 레드스톤에서 보지. 레드스톤이라 이건 만만치 않겠군. 내가 화산 행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했던가. 제안을 받아들여줘서 기쁘군요. 사람들은 날 토시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광물을 캐주면 섭섭지 않게 보답하지. 그게 다요? 사실 이곳은 뭐랄까 불안정합니다. 저지대가 몇 분마다 용암에 뒤덮이니까요. 문제는 가장 풍부한 광맥이 그 저지대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당신같이 강인한 남자에게 그딴 건 상관이 없겠죠. 대장님, 레드스톤 표면에서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됩니다. 기지를 지키려면 우리가 캐낸 광물을 좀 써야 할 겁니다. 광물을 소비할수록 채굴 작업은 오래 걸릴 테고요. 아, 용암과 저그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자, 시작. 수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 건설 로봇을 당장 고지대로 보내라. 야이, 깜짝이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좋은 일인가요? 고방 지원 대기 중! 무슨 얘기죠? 경고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차가 왔습니다. 이번엔 못 실어야겠어. 어디가 아프세요? 우방 지원 대기 중. 안 좋은 일인가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이씨고. 대기 중입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당신을 도우러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신이라고 하죠. 방금 사신이라고 했어? 이야, 그 친구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정말 못 말리는 놈들이거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얘기죠? 시키면 해야지. 왜? 뭐 필요한 거라? 물론이지. 뭐야, 그게 다냐? 괜찮군. 한번 해볼까? 도시가 당신들을 보냈다고요? 내 맞춰왔군요. 어서 일 마치고 이 행성을 떠납시다. 책임 좀 부른가? 말해봐라. 우방 지원 대기. 간다니까. 그렇고 말고 난 못. 저기 대장님, 대장님, 스캐너에 큰 생체 반응이 잡혔습니다. 현재 계신 곳에서 가깝습니다. 브루탈리스크 같은데요. 그런 걸 처치하면 제 우리 연구에 큰 진전이 있을 겁니다. 다녀가 도착했다.
말고. 좋다.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난 못하는 게 없지. 사자가 도착했다. 기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기 중! 나이! 안 좋은 일인가 무슨 일인가? 이번엔 못 살겠지.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말해봐라. 경고. 용암 수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군대를 키우는데 광물을 소비할수록 목표 도달 시간도 늦어질 겁니다. 낭비는 금물입니다. 난 못하는 게 없지. 시작해볼까? 못합니다. 수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뭔 일 있어요? 하늘에서 뭐라 들었다. 경고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병을 지르게 해. 사자가 도착했다. 하늘에서 죽으니 간다. 간다니까. 물론이지. 알았다. 알아들었다.
되지 않나? 아무도 연료 채웠습니다. 괜찮군.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알았다. 젖은 사자가 도착했다. 좋다. 오, 예. 좋아. 누굴 처리해줄까? 알아들었다. 물론이지. 광물이 노출된 지역을 조사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더 보내드리죠.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뭐야? 그게 다 아니야. 괜찮군. 경고. 용암 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오, 예, 좋아. 젖은 사자가 도착했다. 경고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뭐 필요? 자신이 두렵지 않나? 그렇구만. 마판 누굴 처리해줄까? 저쪽 사자가 진행이 빠르군요. 벌써 내가 부탁한 양의 절반이 모였습니다. 그렇구만. 왜? 뭐? 자신이 두렵지 않나? 하늘 말해봐. 중요한 일. 중요한 일. 왜? 뭐? 이번엔 확실하겠지. 하늘에서 죽음이. 괜찮군. 한번 해볼까?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사신. 왜? 뭐 필요한 말이 있나? 하늘에서 죽음이. 말해. 중요한 일.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이륙하세요. 하늘에서 경고. 용암 수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누구를 처리해 줄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해 하늘에서 죽음이 말해 와라. 그곳에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관이라도 보내주세요. 좋아, 모두 잘해줬다.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자. 벌써 끝났다고요? 웨이나 선생, 소울처럼 대단하시네요. 이런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